영어는 꾸준히 하는 거라고 난 생각해. 근데 진짜. 너 하지 마. 너 하지 마. 지금 이 순간. 항상. 아, 아 이게 키스야. 왜 이렇게 얘기해? 어, 나는 연기의 정석. 지금 이 순간. 막 노래의 정석. 오 정석. 그리고. 수학의 정석? 수학의, 예능의 정석. 정석. 수학의 정석 빼고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조정석이야. 와, 둘이 같이 째라고 왔는데 너 이번에 그 영화 같이 찍은 그 자랑하려고 왔지? 와, 그래. 다른 데 안 가고 와. 여기 아는 형님 여기 째라 왔는데? 아는 형님 제일 좋으니까 왔지. 참말로. 그래. 어, 누가 뭐 추천하더라? 아는 형님이 제일 재밌더라. 오, 맞아. 오. 정석이 가끔 봐, 아는 형님? 아니 계속 잘 봐. 어, 누구랑? 나는 완전. 어? 우리 재학생 혹시 아는 거 아이가? 아니, 잠깐만. 저, 지난번에 우리 여기 나온 전학생들 중에 누구 나온 편이 제일 재밌었어? 어 많이 봤어. 많이 봤는데 뭐 정상. 한 명만 어. 한 편만 뽑아봐봐. 어 거의. 권현이 제일 재밌더라고. 어? 김범수가 나왔던 그 편? 맞아, 맞아. 레전드야, 레전드 그때. 소문은 아니야. 소문들은 우리? 아직 학생인데 지금 뭐 동거한다는 소문 들리던데. 근데 사실 그 동거인이 아 진짜 추천을 했어. 너무 재밌다고. 아 재밌어. 한 명 가면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. 아니 동거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다. 어 나랑 친한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있다고? 야 저 공개해도 돼? 여자친구 있는 거? 어, 여자친구 있었어. 어? 아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? 접근! 어떻게 접근해? 납득이 안 되는 납득이! 이렇게 접근이 안 되잖아. 이렇게 천천히 접근해서 아, 그냥 이렇게. 음성을 불러놨을 때는 우리가 애드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지. 철저하게 애드립도 미리 계산해서 들어가는 건지. 그 순간 판단적으로 그냥 나오는 건지. 이게 궁금해. 애드립은 사실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. 어. 순간적으로. 그런 생각은 아예 없어. 내가 이 애드립을 했을 때 과연 반응이 좋을까 나쁠까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이만큼 든 적이 없어. 그걸 생각하는 순간 애드립이 안 되지. 그렇지. 맞아, 맞아, 맞아. 그 건축학 개론에서 어떡하지 너? 그것도 다 애드립이야 그럼 그런 것도?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. 계단에 내려왔을 때 거기서 왜 재훈 씨하고 둘이서 이제 하잖아. 그것도 맞아. 스스로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 뭉탱이인데 그 디테일한 건 다 애드립일 거 아니야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대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. 어떻게 적혀 있어? 키스라는 건 말이야. 어, 개혀, 니혀가 이렇게 만나. 스네이크 알지? 그리고 비벼. 막 비벼. 비벼. 이게 키스야. 여기까지야. 아, 근데 이제 거기에다 살을 붙인 건 내가 붙인 거지. 동작도 마찬가지고.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. 어. 어, 뭐 키스라는 건 말이야. 어. 그러니까 어, 그러니까 개 혀. 맞아. 얘 혀. 자연스럽게 만나. 만나. 스르르 만난다고. 뱀처럼 말이지. 스네이크. 어?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한 거야. 비벼. 경험을 살려서 막 비벼. 아, 비벼. 응. 열로 갔다 열로. 맞아 맞아. 비벼. 아. 항상. 아. 아 이게 키스야. 왜 이렇게 얘기해? 아. 그럼 진짜 박수 나오겠다. 감독님 진짜 좋아하겠다. 아니 근데 사실 근데 그때 나도 하는데 감독님 뒤에 이제 스태프들이 뭐 이러고 있긴 했어. 웃으면 웃겨갖고. 그 관상에서 그 송강호 형이랑 춤추잖아. 춤춘 거? 그, 이것도 다 애드립이야? 그건 애드립이 아니고 내가 나 혼자 연습을 했었어. 이 대기실에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그 촬영하기 전에 나 혼자 그 씬을 찍기 전에 하면서 그 당시에 만약에 춤을 췄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땅따따땅땅땅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. 그 기생으로 나오신 출연자분들 다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저 당시에 저렇게 춤을 췄을까 진짜? 다르게 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재밌는 흥이 나오는 음악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? 뭐 이렇게. 오! 아니 잠깐 그 당시 때 이런 춤이 있었다고?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냥 모르지 이게 뭐 각기인지 이게 뭐 팝핀인지 하지만 재밌으니까 흥에 겨우니까 반잔을 뭐 이렇게 할 수 있죠. 송강호 형님이 춤춘 거는 그거는? 그거는 이제 내가 춤을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강호 선배님이 어 감독님 좋은데요? 저렇게 한번 해보자고. 그래서 같이 해보자고. 그래갖고 선배님 같이 추시죠. 이렇게 된 거. 그래서 같이 추게 된 거지. 근데 사실 어, 오해할 수 있는 게 나는 애드립을 진짜 많이 안 해. 근데 애드립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야. 이게 이제 오해인 것 같아. 아, 어떤 장난을 쳤어. 자,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촬영을 앞두고 기계랑 뭐 전부 다 해서 되게 중요해. 이거 돈 많이 들고 막 이러는데 정석이가 그 전에 다친 연기라.
나 지금 아프다고 장난쳐서 오늘 촬영 못하겠다라고 감독님을 속여서 감독님이 정말 울 뻔한 거야. 정답! 와우! 어, 내 질문은 다 장기가 맞네. 이거 간단한 거였네. 간단한 거 같네. 마지막 날 촬영이었는데 무슨 박스지? 과일 박스 과일 같은 박스를 걸로 깁스한 것처럼 테이프로 감고 붕대로 다 감았어요. 붕대로? 아, 진짜. 그래서 감독님을 속였어. 그래서 감독님이 눈물을 보이실 뻔 했는데 이제 안 당황하신 척 하더라고. 아니, 어떻게 했냐면 그때 호동이처럼 아까 전에 조배 왜 그래 왜 그래 하면 그걸 좀 해주세요.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조배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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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늘 이런 거 감독님 저 좀 미안해 나 똥 배우야 진짜. 야 어떻게 하다 따진 거야? 정말 죄송해 나 오늘 못 하고 이 토해낼게요. 아니 스태프들 다 불렀나 보지 어떻게? 감독님 진짜 미안. 감독님 왜? 140kg를 네. 지금 들었어. 야. 감독님도 대기실 들어가면서 다른 조연출한테 그랬을까? 아, 배우 장단 맞추기 너무 힘들다. 아니, 그거 말 된다. 예쁘디 저걸 누가 좋아. 그리스 할 텐데 그때 그 공연이야. 근데 이제 아까 영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공연에서 내가 엉덩이를 까는 캐릭터야. 그 역할 이 자체가. 실제 엉덩이를 보여줘야 돼. 아, 진짜? 실제로. 연습실에서는 엉덩이를 실제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. 공연 때나 이제 진짜로 가서 이제 하겠다. 이제 공연이 올라갔어. 첫 공연 날이야. 첫 공연 날에 이제 청바지를 입고 딱 멋있게 이제 분장을 하고 그 노래를 부르고 엉덩이를 까는데 이게 너희들도 알다시피 땀이 많이 나면 아! 붙어서! 이게 붙어 있잖아. 속옷이.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임팩트 있게 딱 까야 되거든. 근데 이게 정도를 모르겠는 거야. 싹 내렸어. 근데 내렸는데 그때 그 통풍과 그 환호성은 아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아, 그 조절이 안 돼서 힘 조절 잘해야 되잖아 이게 여러 정도 그, 내가 그거는 정말 잊지를 못해 아직 사람들 왜? 반응이 어땠어? 뜨거웠지 아 원래는 마지막 것까지는 걷는 게 아니었고 아니 그걸 원래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데 완전 밑에까지 완전히 내렸구나 완전이란 저 수식어는 빼줄래? 아. 시원하게. 좀 시원하게. 시원하게 내려고. 그럼 다음 공연부터는 그럼 가짜 엉덩이를 입고 했나? 가짜 아니 진짜 엉덩이로 난 300번도 넘게 갔어. 엉덩이를 300번 이상 했으니까 지금 이제 거기 도사가 됐을 거야. 그렇지. 엉덩이 도사. 방식에 대해서. 엉도. 그러면은 우리 노래 들려 줄 거야 아니면 엉덩이 보여 줄 거야? 너 같으면 뭘 보여주겠니? 난 엉덩이 보여주지. 아, 그럼 굵고 짧게 엉덩이 한번 보자. 노래는 많이 들었어. 노래는. 그래. 야 그러면 나 보여주면 너네도 보여줘. 야 나는 지금이라도 보여준다. 그게 뭐가 어렵다 그러냐? 우리 뮤지컬 배우들 왜 지금 있어서 많이 부르셨잖아. 네. 너무 많이 잘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안 하신데. 조정석의 지금 이 순간을 진짜 한번 들어야 되는데. 아, 들어야죠, 그럼. 아니, 난 여기까지 딱 좋다고 봐요. 네, 그렇지. 지금 여기가 딱 좋죠. 너무 딱, 이제 딱 좋나? 딱 좋지. 어, 조정석 괜찮겠어? 지금 이 순간 오. 지금 이 순간 오.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기뿐 야! 야, 안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! 이게 가요랑은 부르는 목이 다르구나. 정희 한번이 여기까지 왔어. 부족한 게 없구나. 노래 잘하지, 연기 잘하지, 잘생겼지, 춤잘지 와, 영어 잘하지. 어? 영어도 잘해? 어. 진짜 다 갖췄네. 갑자기 궁금한데 정말 잘하냐? 아이, 영어는 꾸준히 하는 거라고 난 생각해. 땀승이 막내지? 막내. 막내만 토하는 그 기움이 있다니까. 막내. 아 맞다. 아, 막내. 막내의 정석이에요 우리가. 노영보는 막 사람들 많은 데서 우리 정석, 조정석이에요 하고 이름 막 부르고 그러지 않아? 아 어마어마하시지. 우리 어머니가 39년생이셔. 우리 엄마가 38년생인데 우리 엄마 연세 와 이거 그렇게 많으시다고? 엄마, 내가 늦둥이 막내고 81세. 어머니 저 여세도 똑같으시다. 네. 아 정말요? 어 동이하고 늦둥이 막내인데 막둥인데
TV에 아들이 자꾸 나오고 그치, 하다 보니까 그치. 이제 되게 좋아하시고 막 그러는데 이제 마트를 이제 내가 이제 원래 짐꾼을 많이 해 내가 가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이제 모자 쓰고 마스크를 썼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들 못 알아보는 게 너무 속상하셨나 봐. 아. 그래갖고 이제 계산대 앞에 계신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엄마가 계속 나를 이렇게 보고 앞에 계신 분 보고 너무 못 알아보니까 사람들이었고 몰라요? 어머 어떻게 몰라? 맞아. 엄마 하지 마, 하지 마. 몰라 좀 조정석이 우리 아들이 조정석. 저 아빠 저 모자 이렇게 덮어버리고 제가 너무 좋으셔서 그래갖고 그때 아 난리가 났어. 너무 좋으셔서 귀여우시다. 오케이 마지막 문제. 아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진 적이 있어. 어떤 말이었을까? 얘 몰라요. 큰 형이야 막내 형이야? 큰 형. 큰 형이. 큰 형이면 좀 앞서 아빠 같은 느낌. 고등학교 때야. 내가 말 없이 외박을 했어. 큰 형이 정석이를 혼내지 않고 때리지 않고 정석아 네가 큰 형을 때려라 하고 이렇게 종아리를 내밀었어. 그럼 땡큐지. 그럼 땡큐야? 누가 때려? 잘못했으니까 그러지. 크게 나한테 화냈던 건 아니고 조용히. 그러니까 저런 거야 맞아. 오싹하게. 우리 큰 형이 복싱 선수 출신이야. 그래. 복싱 선수 출신. 그래. 우와. 그래. 잠깐만 우리가 오싹하다야. 그래. 정답. 정석아 너 형이 왜 너 말로만 하는 줄 알아? 혹시라도 형이 너 때리면 죽을까 봐 그러는 거야. 정답. 이런 느낌인 거야. 100%야. 넌 형이 한대 때리면 죽어. 어 그런 거지. 정답. 아, 진짜 그럼 무섭겠다. 오싹하지 그러면.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내가 알려줄게. 이제 시험 공부 막 핑계로 친구네 집에서 공부 늦게까지 하다가 잠이 든 거야.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라면 먹고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얼굴 팅팅 붓고 다음날 학교 가서 시험 보고 그리고 시험 잘 보고 집에 왔어. 혼내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혼내다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우리 형이 있는 거야. 형이 와 있는 걸 보고서 내가 정확하게 신발장에서 신발 이렇게 벗고 그다음에 이렇게 와서 일로 가면 안방인데 바로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닫았어. 근데 저기서 막 닫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. 쩌벅 일어나서 맞아. 그땐 뒤에서 우리 엄마 목소리 메아리처럼 너 하지 마. 너 하지 마. 근데 이게 안에서 이 문을 보고 있는 내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 형이 공포. 너 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 형이 안 해.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. 들어오는데 나도 내가 이렇게 놀래면은 뭔가 일어날 것 같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왔어? 이렇게 했죠. 그냥 가방 풀고 앉았는데 형이 앉아봐. 그러니 내 의자에 그 책상에 이렇게 딱 앉더니 앉아야 되네. 땅바닥에 앉아서 그랬더니 도서 형이 너 왜 안 때린지 알아? 그때 내가 몰라. 죽을까 봐 안 때리는 거야. 너 잘해. 그러고서 문을 닫고 나갔어.